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16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국가배상 관련된 내용인데, 국가배상은 최근에 5급 공시회에 한번 출제는 됐습니다. 5조가 출제가 됐죠. 국가배상 청구권의 일반론을 좀 많이 썼네요. 뭐, 일반론을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렇게 나오면, 자, 사안의 경우 무보험전자 을이 해당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목차화되면 좋겠죠. 무보험전자 을이 공무원인지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요건을 쓰고 오히려 여기다가 목차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이 큰 목차 쓸때 원칙을 좀 얘기했죠. 질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질문 형태로 목차를 따세요. 질문 형태를 따고 그 밑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뭐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보험운전자 을이 공무원이냐, 법령을 위반해 위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 주는 게 목차가 좀 논리적이죠. 교수가 읽기도 편하고요. 뭐 포섭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로 볼수 있습니다. 타 요건, 기타 요건이라고 써주세요. 기타 요건. 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 이건 이제 질문 형태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위에서 보면요, 대한민국에게 국배 청구 가능하냐? 그리고 가해공무원에게 할수 있느냐 또는 구상권이 있느냐 질문 형태대로 내려와야 배점 받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썼네요. 구상권인데 지금 대외적 책임을 여기다 같이 써버렸네요. 이럴 때는 얘는 별도 목차로 좀 빼시고 자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할수 있느냐 그러면 국가, 가해공무원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상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목차가 좀 재구성됐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학설 판례가 나오니까 뭔가 좀 불일치로 느껴지고 있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목차 구성만 좀 고민하세요. 압축 자료에 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목차만 봐도 질문과 쟁점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목차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목차 점수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목차에서 논리적인 답안 구성에 그 포맷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질문대로 쓰면 돼요, 목차를. 그리고 그 질문에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그 쟁점 이름을 쓰고 그 쟁점에 따라서 3표점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배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배법이 먼저 적용되려면 국배법 8조부터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배법이 특별법에서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배, 민법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 줘야 돼요. 특별법적 성격. 예, 이걸 이제 8조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관영차 운행 중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성을 누가 갖느냐? 소유자인 국가 등이 갖는다. 뭐 그런 식으로 써줘야죠. 뭐 내용은 좋은데 좀 목차를 재구성해 주세요. 5조 배상 책임 요건 일반론 잘 썼어요. 포섭. 포섭은 이제 풍박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 자세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특히 설치 관리사항 하자와 관련된 판례 있죠. 판례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판례에 맞게 포섭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판례를 놓치면 안 돼요. 배점에서는. 비용 부담자, 배상 책임자. 지금 목차가 굉장히 일반적 목차를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답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목차 구성을 조금 하면, 내용을 보면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학설보다 판례가 배점이 더 높아요. 판례가 배점이 두배 높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판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포섭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채점자가 잘 언급해 줬네요. 자, 네줄 깔끔하게 방가로 좋습니다. 2조 책임 성립 여부, 요건 성립 여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남은 고유과실 법령 위반은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명시적인 법령 위반 위법성만 생각하지만 위법성은요
주의무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돼요. 직무상 의무 위반이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에서도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위반 행위가 있으면 불법 행위 다 인정을 해요. 계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계약법상, 채권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같이 성립해요. 자, 알아두십니다. 기타 요건 충족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포송하면 좋은데, 뭐, 번호 붙이니까 채점하기는 확실히 편하네요. 가해공무원 을에게 배상 책임 인정되는지, 목적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학설 판례. 좋아요.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뭐, 학설 판례.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헌법 29조하고의 해석론, 그거를 여기다 써줬네요. 그렇죠. 헌법과 국회법 2조 2항과의 해석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쓰면 돼요. 학설 논의보다 오히려 왜 문제가 되느냐? 이양 조문에 대한 법 해석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법 해석의 문제 정확히 써주면 좋겠고, 다음에 구상권, 판례, 생각권대, 포섭. 포섭이 중요한 거죠. 잘 썼네요. 다음. 그렇죠. 국배법, 자배법, 민법의 관계. 그래서 8조 해석. 그래서 서로 선후를 정하는 거죠. 즉,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따라서 자배법이 먼저 적용되고, 조문 포섭도 상당히 좋네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운행집의 운행이익은 소유자인 국가에게 있다. 좋습니다. 자배법은 책임보험 한도의 인적 손해라고 했죠. 그러면 물적 손해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이제 국배법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청구의 내용. 오, 이렇게 분설하니까 보기가 좋네요. 예시답안하고는 다른데 보기는 더 좋아요, 지금. 기타 배상 청구. 국배법상, 민법상.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처리했네요. 자. 책임한도를 넘는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5조 성립 요건 쓰고, 이렇게 설문 내용으로 쓰니까 보기가 좋아요. 강학상 공물이기 때문에 5조 1항에 영조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 좋습니다. 균열 방지가 하자가 있느냐? 학설이 있고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에서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통상의 안정성. 자, 판례 키워드를 두 줄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재주네요. 키워드는 별로 놓치지 않았어요. 한세줄 써도 좋습니다. 판례는 한세줄 써도 좋아요. 근데 두 줄인데 키워드가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안의 경우 관례상 하자. 자, 여기서 이제 민원 제기 같은 게 나오면 손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 통념상 방어 조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런 손해 발생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결국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걸로 보죠.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이제 판례 키워드에 맞게 써주면 좋습니다. 여기 판례 키워드대로 아주 잘했어요. 자, 판례 키워드대로 판단을 해준다. 5조 배상 책임의 주체, 3호의 성질, 6조 1항. 좋네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 뭐 입법고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자, 아주 잘 썼네요. 좋습니다. 컴퓨터 글씨 나왔네요. 컴퓨터 글씨. 이거, 자. 이거 누구지? 궁금하네요.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 좀 주세요. 성립요건, 법령위반의 의미.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공무원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쟁점이죠.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간단했었네요. 아주 뭐, 들여쓰기 조금 더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책임의 성질. 대적 책임 학설. 판례는 지금 쟁점 답안지로 썼는데 조금 더
한뭐 두세 줄 써도 좋아요. 그렇죠. 헌법, 이 논거 꼭 써줘야 됩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글씨가 그냥 예술이네요. 자, 8조에서 법률의 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내려가야 돼요. 자,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좋아요. 성립요건 5조. 설치로 하자 의미. 판례를 좀 자세히 써야죠. 오, 판례도 아주 좋습니다. 포석. 인공물에 해당하며 영조물이고, 그렇죠. 쉼표 딱 찍어서 요건에 맞게 쓰는 거죠. 하자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즉 관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음에도 하지 않았으면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비용 부담자. 좋습니다. 취지가, 그렇죠. 입법 취지. 손해 전부를 위한 입법 취지. 따라서 병존설. 종구조 배상 책임자는 누군지. 아, 아주 뭐 깔끔하게 썼네요. 깔끔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주 포섭도 잘하고 그래요. 목차만 질문 형태도로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뭐 다들 고득점 할수 있는 답안지 같아요.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례는 무조건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잘쓴 답안지를 보면서 흉내 내고 그래서 내 답안지의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장점을 자꾸 취하려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보통이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